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 김정입니다. 유럽리그 새 시즌 유니폼 발표에 발맞춰 오늘의 축구에서도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각 스포츠 브랜드별로 어떤 유니폼이 발표됐는지, 어떤 의미로 이런 디자인을 내놨는지, 또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까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레트로를 컨셉으로 한 나이키 유니폼들을 알아봤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기준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구독자분들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푸마 유니폼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니폼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색감 깡패 맨체스터시티의 유니폼입니다. 구단을 상징하는 하늘색에 하얀 줄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는 연구도시 맨체스터의 상징 중 하나인 모자이크 예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자이크 예술은 도시의 다양한 예술, 산업, 축구, 음악 등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큰 반향을 일으킨 어웨이 유니폼입니다. 문양이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죠? 검정색 바탕에 구리색으로 포인트를 넣은 이 유니폼의 패턴은 맨체스터 내의 운하와 다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산업도시 맨체스터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긴 셈이죠. 유니폼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단순히 연고도시의 정체성을 녹인 데만 그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이죠. 특히 어웨이 유니폼에 대한 극찬이 많았는데요. 나이키 편에서 소개한 바르셀로나 어웨이 유니폼과 함께 다음 시즌 최고의 어웨이 킷으로 꼽는 이도 있었습니다. 다음 유니폼은 이강인이 홈 유니폼 메인 모델로 나와 화제가 됐던 발렌시아의 유니폼입니다. 일단 굉장히 심플하죠. 멀리서 보면 단순히 하얀 티에 검은 포인트만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유니폼 전면부에 패턴이 드러납니다. 연고도시 발렌시아의 론자 데라 세다 건물의 아치끼를 본딴 패턴이라고 하네요. 오렌지색 어웨이 유니폼도 심플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더 포인트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몸통부에 빗살 모양의 무늬가 빼곡히 채워져 있고 어깨에는 네이비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 유니폼은 발렌시아의 특산품인 오렌지 산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발렌시아는 이례적으로 서드 유니폼도 같이 발표했는데요. 색이 아주 아름답죠. 발렌시아 출신 화가 소롤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회색, 라벤더색, 하늘색 등을 섞어 지중해 빛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유니폼들에 대한 팬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연고지의 상징을 잘 녹였다는 평이 이어졌고요. 아름다운 색감의 서드킷이 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팬은 구매 결정까지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며 극찬을 쏟아냈네요. 다음은 세리에 A, AC밀란의 유니폼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공식 스폰서인 푸마는 지난해 르네상스 컨셉의 녹색 유니폼을 뽑아내 엄청난 호응을 얻었죠. AC밀란의 이번 유니폼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AC밀란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빨검 스트라이프에 아름다운 문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양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인 갤러리아 에마누엘레의 건축 양식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어웨이 유니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축구용품 유출샷을 전문으로 다루는 푸티헤드라인에 따르면 이 역시 연고지 밀라노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문화박물관 무대기죠. AC밀란의 유니폼 역시 팬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세리에 A 유니폼이라고 말하는 팬도 있었고요. 밀란이 스쿠데토를 땄던 2010-11 시즌의 유니폼을 연상케 한다는 평도 있네요. 이번엔 독일로 넘어가 볼까요? 열광적인 팬과 노란색, 검정색으로 유명한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이번 유니폼 역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이 쓰였는데요. 검정색이 번개 모양으로 몸통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이는 도르트문트의 열광적인 팬들이 직관을 가기 위해 출발하는 웨스트팔렌할렌역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웨이 유니폼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진 않았는데요. 푸티헤드라인에 따르면 검정색 베이스에 노란 줄이 사선으로 몸통을 가로지르며 대부분에는 그래피티와 거리 예술을 형상화한 프린트를 넣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난해하죠? 다른 유니폼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일까요? 이번 도르트문트 유니폼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국내, 해외 팬 모두 실망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포켓몬스터의 에레브를 닮았다는 평도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 유니폼은 리그원 마르세유의 유니폼입니다. 홈 유니폼은 발렌시아와 닮았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아주르 블루라 불리는 구단의 상징색, 하늘색이 목과 소매 등에 쓰였는데요. 은은하게 입혀진 그래픽은 마르세유 건축 문화의 독특한 선을 반영한다고 하네요. 어웨이 유니폼은 좀 더 화려합니다. 유니폼 전체적으로 다양한 건물에 그래픽이 입혀져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문화권의 인구가 모여있는 마르세유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래픽이라고 하네요.
마르세유 팬들은 역시 어웨이 유니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 구단에서도 오히려 오피셜 컨텐츠에 홈 유니폼보다 어웨이를 먼저 내세울 정도였는데요. 깔끔한 네이비 컬러에 튀지 않는 그래픽이 마음을 사로잡은 듯합니다. 이번 시즌 푸마 유니폼은 컬처 크래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유니폼들입니다. 각 구단 연고지의 전통과 문화를 유니폼에 이식하는 프로젝트죠. 그 결과 여러 예술적인 유니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통기성을 위한 가슴, 뒷목 부분의 레이저 커팅 구멍, 드라이 셀 소재 등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시즌 푸마 유니폼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뒤이어 아디다스의 새 시즌 유니폼들도 정리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축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즌 일정과 중계 정보, 그리고 다양하고 재밌는 축구 소식을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 만나보세요.